지난주 우리는 태신자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부에서 4부 예배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12.7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광화문에서 열렸죠. 100만 명 목표로 잡은 엄청난 우리 한국 기독교, 아마도 이건 역사에 또 기록될 그러한 집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의외로 그 도로가 그렇게 혼잡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광장 그 바로 앞까지 차가 뭐 별 어려움 없이 무난히 잘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좀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교통 혼잡을 너무 강조를 하는데 그 집회들의 본질적인 목적 부분은 싹 빼놓고 이거 그냥 늘 그 상투적인 교통 혼잡, 사실 교통 혼잡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1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질서 정연했는지 다 끝나고 나서 쓰레기 정말 하나도 없이 다 거두고 질서 정연하고 너무나 하여튼 멋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종로 쪽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저쪽 한 구석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경찰 통제선이 있고 그 안쪽에는 여기저기에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앉아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의 장로님 부부들이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찬송도 하고 또 그 스피커의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또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좋아 보이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차로 이렇게 가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고 격려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표한 100만 명이 채워진 듯 합니다. 꽉꽉 찼어요. 꽉꽉.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그날 우리가 함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거대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동안 서울 하늘을 빽빽히 가로막고 있었던 음란과 방탕과 타락한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흩어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최선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이 아름답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교부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기도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불의 세력을 정복하였으며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고 무질서를 평온으로 이끌었고 전쟁을 그치게 했다. 또 폭풍우를 일으킨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렸으며 하늘의 문을 넓혔으며 질병을 고쳤고 사기꾼들을 몰아내었다. 도성들을 멸망해서 보존시켰으며 태양을 머물게 하였고 벼락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갑옷이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보배이며 결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기도 하고 구름에 가리지 않는 하늘이며 폭풍에 의해서도 파문이 일어나지 않는 하늘이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축복의 뿌리요 샘이요 근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죠. F.B. 마이어 목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다. 드려지지 않은 기도이다. 자, 그러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다루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다니요? 아니,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종종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5절에서 지적을 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세 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딱 그 기도 시간이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에요. 귀한 전통이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이 기도를 이용을 한 것입니다. 일부러 기도 시간에 맞춰서 사람이 운집해 있는, 예를 들어 회당 또는 큰 거리 어귀에 서 있다가 째깍째깍 땅 해버리면 그때 손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목소리 톤도 그냥 우렁찬 바리톤에 울리는 웅장한 목소리로 아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가식적인 속마음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야 역시 바리새인들은 거룩해, 역시 저들은 영적인 분이야 감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기도를 이용하는 행태, 여기에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다시 말해서 야 대단해 저분들, 사람들의 이러한 칭찬 그걸로 그 기도값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외식적인 기도 대신에 예수님은 진짜 기도는 어떤 것이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진짜 기도는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것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라. 이건요 문자적으로 어떤 골방 만들어 놓고 또는 중보기도실 이 안에서만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골방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기도,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서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회당, 심지어 큰 거리 어귀, 그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거짓 기도했던 그 장소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신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 부분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내가 기도하는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내가 맞추고 있는 것인가. 전에 제가 어떤 분의 명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걸 그냥 억지로 주니까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진짜 많이 써 있더라고요. 앞면에도 그냥 뭐 직함이 뭐고 어느 기관장 단체장 뭐 하여튼 기독교 뭐뭐뭐 근데 그 써 있는 게 뒷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뒷장에도 계속 써 있는데 그 중에 굵은 글씨로 아 이런 게 써 있던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3번. 40일 금식기도 3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은 40일 금식기도 세 번 한 것이 이 명함에 그 세 번 했다는 거 박아놓은 것으로 끝나버렸구나. 끝나버린 거구나. 여러분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불타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분을 섬기고자 하고 교회를 더 열심히 최선 다해서 섬겨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처음에 시작했겠죠.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경건의 모양,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회 이거 박아놓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모습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40일 금식기도를 세 번이나 한 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영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육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린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같이 기도조차도, 이 거룩한 습관인 기도조차도 우리 인간적인 열망, 욕망, 이것의 분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분들은 이제부터는요, 말씀을 좀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통제 없는 불은 그 집을 완전히 다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뜨거움이요, 이게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질서 흐트려버리고 뭐 예언한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섹터 모여가지고는 거기서 쿵짝쿵짝하고 있고, 교회 통제 안 받고 질서 안 따르고, 내가 이런 은사 받았고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 하수다, 심지어는 목사마저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의 유익을 해쳐버리는, 건덕을 허물어버리는 모습들, 그 뜨거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불이 그러나 난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온 집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틀 안에 잘 거하며 이끌림 받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뜨겁게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기도 없이 또 말씀만 읽는 분들도 이제는요, 기도의 세계로 발을 들여 놓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조해지거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성경 지식만 많아져가지고 잣대로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우리 교회 이렇고 저 교회 저렇고, 신앙이 단지 머리에 머무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요,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신앙,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요, 이게 조화를, 밸런스를 갖춰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쨌든 그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되어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정로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7절과 8절에서 기도에 있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응답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나지막한 동산에서 운집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전하고 계십니다. 좀 고지대인 동산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 아래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이 스피커 시스템 없어도 말이 쫙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당시 이 갈릴리 지대는요, 지방은요, 이방인들의 지역과 아주 국경선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갈릴리 사람들도 이방 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모습도 그들은 익숙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들은 기도하던가? 우상에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언부언 하더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뜻없는 말과 같은 그런 같은 말 계속 중언부언 중언부언. 여러분, 왜 이방인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하죠. 우상은 죽은 존재입니다. 이 응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인격적 교제도
기도 가운데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응답은 받고 싶은데 응답이 안 오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계속 주문처럼 그냥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또는 재수가 좋아서 뭔가 응답 비슷한 상황이 딱 되면 야, 신이 나에게 응답을 하셨다 환호하는 겁니다. 마치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까지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계속 기우제를 드리다가 기온이 변화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어쩌다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온 부족이 다 난리를 부리면서 막 그냥 춤을 추면서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가 드리는 기우제의 정성을 받으셨다,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문 외우듯이 무의미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다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소위 기도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을 잘 아셔야 해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 이방인들이 응답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으로 인해서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구하던 것 또 구도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계속 쓸데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거 믿는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확신 가운데 드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인 겁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같은 기도 또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같은 기도 또 해도 돼요.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일곱 번 같은 기도 또 했는데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응답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마치 우상에게 의구심과 불신 가지고 그냥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듯이 똑같은 말 또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기도의 내용이 그러면 뭐가 돼야 할 것이냐. 자, 구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다른 하나는 나의 실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기도가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요, 종종 하나님을 그냥 내 의지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내 소원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결국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종종 그 정반대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가지고는 온갖 애를 닿습니다. 소리도 막 질러봅니다. 기간도 정해서 때도 써봅니다. 정 안 되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도 합니다. 하나님,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준다고 백화점 바닥에 그냥 뒹굴어가지고 누우면서 막 발을 차면서 이거 사달라 막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듯이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 그겁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홍수를 대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120년 동안 방주 지었으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 이 사람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무수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가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기도했다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 좀 이 짓 좀 그만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 사람들이 다 저 비웃잖아요. 아니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지금 비 안 오잖아요. 하나님, 아니 비에 대한 개념도 저는 없습니다. 비 온 적 없잖아요 지금까지. 심지어 우리 아내와 자식들도 저를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억지로 따라하는 거지. 입이 이만큼 나왔단 말입니다. 저들을 보니까 나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노아가 육신의 소욕대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120년이 차니 온 땅에 홍수가 임하고 노아의 가족 여덟 식구가 생존하여 새로운 재창조와 같은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겁니다. 다윗도 그렇죠. 원수들의 수 없는 공격과 도전 앞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대부분 다 그의 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탄원시, 절망 속에서 막 좌절과 고통과 압박과 핍박 속에서 그가 막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그 분위기가요, 다 원수들을 막 하나님께서 그냥 발을 꺾어주시고 그냥 그 아내들이 다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아비 없는 자식들 되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막 저주하는 막 그러한 기도를 막 올려드립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꺾어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그런 형편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기도와 시편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신음하고 끙끙대다가 그들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놀랍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뭐냐고 인간적으로 막 그냥 한탄하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기이한 모습에 주변에 있던 다른 그 죄수들이 다 놀라가지고 입이 떡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우리랑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앞으로 우리 목다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기도 했을 수 있겠죠 시작은.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그들이 직면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확신케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들의 뜻을 굴복시키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감사헌금과 함께 쓴 기도 내용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라요. 감사하신 하나님,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마음이 우울하고 힘이 들까?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을까? 또 무엇이 걱정일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안 되는 걸까? 그걸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셨음을 제가 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 기도의 응답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무심히 드렸던 그러한 기도들이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눈물 날 정도로 무수히 많이 들어주셨고 기도했던 저마저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단다. 아들 위해서 했던 기도들 그리고 다른 모든 기도들 나의 모든 것 다 아시고 때에 맞추어서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온 세상의 걱정 다 짊어지면서 살다가도 또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로 살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들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세요.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기도의 흐름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겨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왜 납니까? Why me? 이런 기도였는데 나중에 점점 기도하다가 내용이 바뀌어가잖아요.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기도의 결이 달라지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바뀌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곧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도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의 두 번째 파트는 나의 실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절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구하라.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용할. 영어로 daily예요. daily. 하루하루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앞날의 염려까지도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말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그거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어느 다른 성도님께서 네 번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그 헌금 봉투 네 번 따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전에 것하고 연결되는 흐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렸더라고요. 나중에 맞춰보니까 시간대별로 다달이 드린 감사헌금 제목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2차 항암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이야기예요. 이제껏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감사드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시작될 2차 항암도 주님이 주치의 되어주셔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에서 아프고 힘들지 않도록 이겨낼 힘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미 나았음도 믿겠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감사의 내용입니다. 엄마의 암 진단을 받고 이후 수술과 치료 중에도 의사 파업 기간이었지만 아무런 지체 없이 잘 치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사 파업이 더 심화되었지만 어떠한 장애 없이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도 관여해 주시고 주치의 되셔서 이후 모든 항암과 치료 과정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세 번째예요. 주님, 7월에는 두 번의 항암이 있습니다.
진행된 엄마의 항암 과정에 관여하심을 감사합니다. 4차부터는 항암제로 한 종류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도 주님의 처방임을 믿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이 모든 시간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네 번째예요. 엄마의 5차 항암이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6차 항암과 그 이후에 진행될 방사선까지 어렵고 막힘없이 잘 진행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측 유방 아래에 생긴 새로운 멍울이 아닌 피가 맺힌 것이었고 빠르게 제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에 관여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 네 번의 감사의 제목에서 여러분 읽으실 수 있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직면에 있는 상황들을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공급과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거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고백하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실생활에 대한 기도 중에 두 번째는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여러분, 왜 하고 하는 기도 중에서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죄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면, 소원해지면, 괴리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선한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의 정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아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황금률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의 원칙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 죄 용서의 부분에서도 이 황금률을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14,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생활에 대한 기도 중에 마지막은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는 사자, 즉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끊임없이 노리다가 한순간에 그냥 콱 달려들어가지고 목덜미를 물고 숨통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 유혹도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기도도 끊임없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마귀의 공격과 죄의 유혹에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는 목회자들,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는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10중 8구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부분을 놓고 드리는 기도.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마귀의 시험 다가올 때 주님, 저를 건져주옵소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주옵소서. 이 기도가 방심하는 가운데에 멈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멈춰졌다는 것은요,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결국 사탄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루터는 이미 오래 전에 딴 길로 갔을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탄 마귀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늘 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 의식하지 못하다 우리는 한순간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가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한 번 더요.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그 귀한 부분을 떼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가올 2주 동안의 특세를 내 기도의 불을 뜨겁게 재점화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과 귀는 기도자에게 초점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